안녕하세요. 열린학원 국어과 원장 정기훈입니다. 지금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페고 1학년입니다. 출판사는 미래N을 쓰고요. 작년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면 교과서는 슬픔이 기쁨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즐거운 토론까지 그리고 학습지를 또 따로 제공합니다. 이 학교도 초혼이라는 작품과 만수라비의 충문, 그래서 외부 연계가 많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학교 유인물에 나타난 작품을 활용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문제 유형 역시 모의고사 유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유인물을 등한시하지 말고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 방법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중학교 문학과 문법에 대한 그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간고사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어들이 어떻게 얼마나 숙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반드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어들을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출 연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출제되었던 문항들 구성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수능형 문항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기출된 모의고사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순 개념어가 아닌 실제 지문과 연관지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어를 막상 숙지하더라도 낯선 작품에 그 개념어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개념어 숙지가 되었다면 실제 그 개념어들이 지문 속에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연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지문의 압박 때문에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을 재면서 긴장감 속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채점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채점하기 전에 자신이 찾은 답이 과연 근거를 갖고 찾은 답인가? 만약에 근거를 찾고 찾아내지 못한 채로 시간의 압박에 밀려서 찍어낸 문제였다면 다시 한번 답의 근거를 찾아서 정확한 답의 근거를 갖고 찾는 연습, 그 후에 채점을 해서 재확인하시면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개념어를 모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고등 기본 고전 시조는 적어도 현대어 풀이 및 주제, 정서 찾기를 학습하셔야 합니다. 보통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이런 시조 파트를 변형해서 문제를 배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조에 대한 기초적인 현대어 풀이가 안 되어 있다면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으로서 고전 시조 정도는 현대어 풀이가 가능하도록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시 구문에 나타난 표현 및 발상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어들을 실제로 현대시 구문에 나타난 표현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서를 찾아낼 수 있는가, 현대시 문학에 나오는 기초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을 중간고사 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8번과 관련된 현대시 구문을 통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동페고 2학년입니다. 출판사는 비상 문학을 쓰고요. 교과서 한번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파트에 집중을 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시험 범위가 넓은 관계로 자습서, 출판사 문항과 유사한 문항 유형이 많았고 외부 연계 비중이 다소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이죠. 다만 혼동을 유도하는 보기가 곳곳에 숨어 있었어 응용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출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대비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가요부터 현대 문학까지 전반적인 주요 작품들을 미리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전 시조민 가사들까지 그 주요 작품들을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현대시는 수능특강이 수능 완성에 기출된 낯선 시들도 공부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산문은 주요 작품을 선정해서 실제로 자기가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주로 활용되는 개념어들을 숙지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법은 개념서 하나를 정하셔서 그 개념서를 바탕으로 주요 이론적 배경을 숙지하고 체화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 선택지 개념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순 개념어 암기가 아닌 실제 지문과 연관지어 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태고 3학년 중간고사 대비입니다. 출판사는 당연히 수능특강 작품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 각 파트별로 지정을 해주고요.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모의고사 지문을 추가합니다. 출제 경향, 수능 지문 분석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지문까지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형 문항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식 접근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듭니다. 많은 문항을 풀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답의 근거를 실제로 자신이 찾는 연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중간고사 대비법입니다. 첫 번째, 수능특강 문항 작품은 분석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독서 파트는 지문 분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지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수능특강 화작은 그 지문 자체를 막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자주 활용되는 그 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 속 사례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문학은 개념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이론적 배경, 당연히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시간을 실제로 80분을 재보면서 시뮬레인 연습하면서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시뮬레이션 하는 요일을 하루는 제외하고 매일,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두 지문, 한 열 문항 이상을 꾸준히 아침 시간에 풀고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국어의 지문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대비 방안에 대해서 열린학원 국어과 원장 정기훈이었습니다.